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광고가 새로 들어왔네요. 네, 이게 제주도 수월봉에 네. 슬픈 전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절벽에 계곡에서 그 어떤 녹색 눈물 같은 방울처럼 그게 있어요. 용천수가 이제 굳어진 건데 근데 마치 눈물 방울처럼 보여갖고 이제 그거를 녹고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전설이 생겼냐면 섬 오갈피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네. 병 걸린 엄마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남매가 수월봉에 올랐다가 누나가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남동생인 녹고가 엄청 울다가 네. 그러다 죽었대요. 울다 죽었다고요? 탈수인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인지 뭐 잘 몰라요. 거기 전설에는 아무튼 그 동생 이름이 녹고인데 녹고가 죽는 바람에 이제 거기를 뭐 녹고의 눈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하고 딴지 마켓에도 슬픈 전설이 있어요. 이 녹고의 눈물을 제가 먹어봤었는데 저랑 네. 이제 딴지 마켓 관련 직원들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전통 주고 섬 오갈피로 만든 주, 술. 그래서 이제 몸에도 괜찮다. 네. 그리고 무슨 전통주 대회에서 뭐 입선까지 하고 정말 맛있어요, 술이. 야, 이거는 팔리면 대박이 나겠다. 해갖고 예. 네. 그래서 딴지 마켓에 입점시키려고 했는데 못 판대요, 술은. 네. 술은 인터넷으로 팔지 네. 못하죠. 그냥 네. 일반 쇼핑몰에서는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든 팔게 해보려고 국세청에 가서도 알아보고 막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네. 농협이나 뭐 우체국 혹은 이제 직접 전통주 제작자가 네, 만든 네. 그 홈페이지 거기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엉엉 울었죠. 아까 검색창에 토지를 검색해보라고 그랬어요. 토향. 술 이름은 녹고의 눈물이고요. 그걸 만드는 회사 이름이 토향이에요. 근데 토양. 녹고의 눈물을 검색하면 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제주도의 전설. 그 슬픈 전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녹고의 눈물 말고 토향이라고 토양. 검색해보시면 녹고의 눈물이라고 해도 나오긴 해요. 토향 녹고의 예. 눈물 하면 되겠네요. 예, 토향이나 아니면 녹고의 눈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명절 앞두고 아마 이술 가족분들이랑 혹은 친지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본격 게시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받으시고요. 새해가 되면 늘에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을 한다든지 뭐 조금 더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올해 꾸준히 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오늘을 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에게 참 괜찮은 날입니다. 방송을 할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기분이 들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는 오늘 중에 이 행복한 오늘 중에 이 방송이 여러분께도 아주 작고 사소한 기쁨으로 보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첫 본격 게시판 방송 21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요입니다. 와. 네. 네, 잘들 지내셨나요? 2주간 쉬다 와서 네. 그런지 다들 얼굴 때깔이 좋아지셨네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방송 쉬는 거 네.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 근데 방송 다시 하려니 어색하다. 네. 계속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쉬시는 네. 동안 다들 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랬죠 뭐. 네, 저야 뭐 사실 나이 이제 제가 44살이 됐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는 네. 정말 늘 별 감흥이 없어요. 배가 바뀌어도 눈이 와도 별 감흥이 없고 슬프다.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지난해에는 일주일 중 쉬는 날 없이 외부 활동을 한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아주 오랜만에 평일부터 주말까지 집구석에 처박혀서 잉여로운 시간을 보내서 아주 유익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밖에 안 나갔다 아예? 네, 밖에 잘 안 나가고 네. 그냥 일도 저는 집에서 하니까. 아, 네. 그래요? 게시판만... 바깥 공기를 잘 안 마시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갖고 어떻게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지? 네. 다른 분, 개발 소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랬어요. 아, 그래요? 계속 이랬는데도 오늘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 예. 네. 오늘은 문제 터진 거는 네. 본업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저는 북쪽 끝 여기 해와에 와 있는데 네. 이제 경기도 남쪽에서 지금 일이 터져서 네.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 원격으로 뭐 업체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되겠죠. 네,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오늘 이렇게 녹음하러 일찍 모였는데 개발 소녀님이 막 급 당황하셔갖고 막 계속 어딘가로 통화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개발 소녀님도 어딘가에서는 의리구나.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다행인 네. 게 오늘 이제 일이 터진 게 저희가 이제 워런티 뭐 몇 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계약이 있어요. 아, 기업하고. 네. 되게 긴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전에만 고치면 뭐 제가 법적인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 거라서. 아, 그럼 네.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서 지금 네. 좀 여유 부리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지금 쫓아갔을 텐데. 네. 네. 뭐 좀 하고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저도 그냥 주말에 간만에 좀 그 전에는 이제 주말에 녹음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제 주말을 이제 연속으로 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뒤집어 까져 있다고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군대 용어죠, 그거. 아, 그래요? 방구석에 좀 오랜만에 뒤집어 까져서 좀 쉬었어요. 꿈을 기자가 그 주말에 쉬는 게 아마 어색했을 것 같은데. 원래 계속 하던 일을 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아마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지금 꿈은 주말에 출근하기 싫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회장님은. 아, 그렇구나. 네, 하던 일 계속해야 저런 친구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저 친구 마음 알아요. 꼬요 PD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12월 31일도 좀 늦게까지 일하다가 네. 그다음에 1, 2, 3일 다 쉬었잖아요. 네.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때 또 저도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아. 다들. 네. 그렇군요. 역시. 또 호요 PD는 또 요즘에 그 회사 업무가 많아져갖고 네, 어쩌면 호요 그 악성 지지자분들한테는 슬픈 소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다른 주 업무들이 좀 생기는 바람에 어쩌면 아브나인 이용고뿐만 아니라 본격 게시판 방송도 어쩌면 그, 라고 현장님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 제가 이렇게 말을 제가 다른 방송 아브나이 연구에서 말을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네. 가끔 웃음소리 들어가고 이런 정도인데 네. 여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맡기면은 저는 네. 그래? 그래서 네, 이거는 주말에 그냥 따로 그래요? 나도 편집을 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 뭐 손석희 사장님이라던가 네. 그런 분들 생방송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아, 호요 얘기하는 거 내가 한번 편집하고 싶다. 그러게요. 정나라하게 네.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해야 악성 지자분이 더 발정이 날 텐데. 발정. 그리고 지난 방송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지난 방송이 뭐 했는지. 하도 오랜만에 모여갖고. 네. 본개방 그 20회 공지를 올리실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호요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셨잖아요. 아, 그랬죠. 피리 부는 사나이. 네. 네. 피리 부는 사나이 개발신혜님을 네. 따라서 100만 땅게이들이 네. 줄을 잇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 캐릭터는 아주 싱크로율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감동받았어요. 산타 복장을 했던. 네. 버거를 잔뜩. 버거 이렇게 뒤에 메고. 네, 맞아요. 네. 봤어요. 그냥 썰렁하게 올리는 것보다 왠지 연말 카드 느낌으로 올리고 네. 싶었어요. 저는 좋았어요. 저도요. 너부리가 너무 뚱뚱했다는 거 말고는 포샵 좀 해줘. 나도 같이 좀. 제 캐릭터 그 민감한 네. 부분에 네, 꾸라고 아. 그 위치가 되게 좀 그 위치라 네. 뭐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고 아무 의도 없으셨나요? 네, 아무 의도 없었어요. 야, 이게 늙으니까 이게 좋은 게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네, 뭐 그때 약간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2주가 지나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 방송 게스트가 매트매트 홈매트님이셨는데 네. 방송 이후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던 그 기타를 파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소식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중고장터에 다른 매물을 올려놓으셨는데 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달려갔어요. 네. 갔는데 되게 평범하더라고요. 뭐였는데요? 못 봤는데? 카메라 렌즈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하게. 너무 대충 봤어요. 감성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 네, 어쨌든. 평소 좀 안 하시고? 네, 네, 굉장히 평범하게 매물을 올려놓으셔서. 네. 그 첫 댓글이 무려 실망입니다. 들으면. 아, 그렇군요. 그 네. 뒤로. 뭐 초심을 잃으셨네요. 불매 운동을 해야겠네요. 감성은 어디 갔나요? 뭐 비난이 아주 많이 쏟아졌습니다. 불매 운동이라니. 그래서 자기에도 글을 쓰셨는데요.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의 이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감성 작업을 하시다가 오히려 그 부담감에 아, 그랬어요? 예, 집필이 원활하지 않았던 네. 게 한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네. 그 비난 여론 이제 캡처를 하셔 가지고 자기에다가 힘들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너무 가혹하다는데 네, 그저 평범하게 했을 뿐인데 네, 그래서 네. 그 비난 여론 때문에 아이쇼핑만 하고 직접 구매는 안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다시 집필을 시작을 하셨지만 그것마저 재탕이라서 본인 스스로 첫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아, 졸라 재미없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온매트님이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죠, 뭐. 아,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네. 이제 이분이 워낙 그 수완이 좋으시고, 네. 감성이 충만하셔갖고, 저희 쪽 딴지 라디오에다가 뭐 관련 방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 네. 예. 네, 그 방송 만들 거예요. 아마 만들 거라고 봐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그것보다 네. 그 딴지 마켓 새 직원 공고 모집 있죠? 네. 그게 매트매트 홈매트님을 겨냥한 광고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나요? 네, 아직 원서는 안 온 것 같던데. 네, 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방송 저기 뭐야 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하루빨리 감성이 다시 충전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네, 그 지난 방송 댓글에 독이림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아, 네. 그때 이제 집회할 때요. 예, 네, 민중총궐기일 때. 네, 네, 민중총궐기 그 3차 때. 네. 아, 봤어요. 그 초코바나 이런 거를 이제 테드님의 자비로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분께서 독이림께서 네. 이제 초코바는 이제 자신의 자비라고. 아, 내가 한 거다? 아, 네,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한 몇 군데 좀 적어주셔서. 아, 이거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한 거.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예. 요 부분은 꼭,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게요. 예, 초코바. 공은 분명히 해야죠. 예. 누가 하는 건지는. 사실 그 초코바 두 개를 제가 먹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셔가지고. 예. 대응 망독했네.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발순애님께서 업데이트 사항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2주간 업데이트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딴지 라디오 사이트가 딴지 사이트와 통합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통합이 되어서 이제 기사 옆에 네. 라디오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네. 그렇죠. 정도 네. 예고해오는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게시판이 전부 클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각 클럽에 딴지 라디오라는 카테고리에 본격 게시판 방송을 비롯해서 네. 모든 방송들이 클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게 청취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클럽이라서 팬클럽인 줄 알고 넬름 가입을 했는데 아닌가 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클럽이 또 이제 크게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클럽 페이지가 예전하고 다르게 네. 모든 클럽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깔끔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다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 하위에 이제 뭐 일상 문화, 취미 교양, 사회 경제, 엔터테인먼트, 방송 이 다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 하위에 소 카테고리를 넣고요. 거기에 네. 이제 각 클럽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이라는 대 카테고리에 이제 딴지 라디오가 네.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같은 이런 외부 팟캐스트들도 네.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외부 채널이라는 카테고리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 쪽이 좀 정리가 됐고 오픈 클럽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오픈 클럽이요? 예. 네. 클럽을 세 종류를 만들었는데 네. 열린 클럽, 네. 닫힌 클럽, 잠긴 클럽 이렇게 세 종류의 클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열린 클럽은 네. 딴지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글을 열람할 수 있어요. 아, 로그인을 네. 하지 않더라도 네, 한마디로. 하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딴지 회원이면 글을 쓸 수 있고요. 네. 그게 일반 게시판하고 똑같습니다. 자유 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하고 열린 클럽은요. 네. 네. 다만 클럽 가입 기능은 있어요. 네. 그래서 클럽 가입을 하게 되면
넷클럽에 이제 색을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주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알람. 예. 네. 네. 그거에 이제 알람 기능처럼 네. 반영이 될 뿐이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용어가 헷갈리는데. 네. 그 다음에. 다친 클럽은 네. 평소랑 똑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했던 것처럼 네. 클럽 가입을 해야만 네. 글을 쓸 수 있고. 로그를 해야만. 네. 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클립입니다. 잠긴 클럽은 아직 적용이 된 클럽들은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적용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클럽장이 승인을 해야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아, 일종의 비공개 네, 클럽 같은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이건 이제 원래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필진들 모임이라든가 네. 저희 그 마켓 검증단 그렇죠. 검증단. 그렇게 네. 좀 뭔가 스포를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쵸. 네, 그런 이제 클럽들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잠긴 클럽을 일반 사용자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네. 개설을 해드릴지는 저희가 아직 좀 결정을 하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 예전 사이트에서 SLR에서 같은 네. 그런 뭐 아, 뭐 그때 여시 사태를 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 네. 그런 부작용도 좀 우려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검토를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데이트는 저희가 본인 인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딴지 본인 인증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한 이용자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에 조회를 네. 해보면 본인 인증을 한 회원인지 아닌지가 지금 조회가 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중고 거래를 하실 때 아, 이분이 실명과 이제 본인 인증을 하신 분이구나. 안전장치가 되네요. 안전장치가 좀 될 수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성인 클럽 두 개의 성인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음란벤트당과 육두불패. 그렇죠. 그런데 네. 음란벤트당은 확정이 됐어요. 성인 네.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이번 주에 바뀝니다. 네. 8일 날 지금 바뀔 예정이고요. 육두불패가 검토하는데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있는 음란물의 수량과 네. 뭐 수위 이런 거를 하는데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육두불패도 네. 성인 인증을 통해서만 입장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육두불패는 아마 1월 15일쯤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음란벤트당 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세 가지가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클럽에 대한 분류는 네. 호요일 PD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 명칭을요? 네, 네. 명칭과 분류는 전부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항의는 호요일 PD님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열린 클럽? 잠긴 클럽? 아, 그거 아니고요. 이제 클럽의 분류. 아, 분류. 일상, 문화, 뭐 음악, 뭐 음식, 네. 가족, 집 뭐 이런 것들 분류. 네. 뭐 이런 거 이제 호요일 PD님이 해주셨어요. 요즘에 호요일 PD님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본업이 바쁘다는 게 네. 호요일 PD님이 요즘에 그 기획 업무를 맡고 계세요. 저희 그쵸, 홈페이지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요즘에 겁나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노라순애님 회사로 처음 이제 출근한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편집부 단톡 채팅방에다가는 오늘은 외근하고 예전에 주말에 출근했던 거 대체로 뭐 반차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반차는커녕 네. 그날 밤 11시까지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2월까지도 계속 개발소장님 회사로도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뭐 재밌어요 영혼이 없으시네요 할만해요 네, 할만해요 네, 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계속해야죠 네. 아, 아까 그 열린 클럽 또 네. 닫힌 클럽 잠긴 클럽 이거는 네. 그 클럽의 세 타입은 좀 헷갈리는 명칭이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열린 클럽 그 하나가 지금 오픈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있어요 그 네. 클럽 메인에 보면 그래서 아마 아까 말한 닫힌 클럽이 아닌 잠긴 클럽은 그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개발사님이.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자물쇠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아직 미정이고. 그리고 네. 지금 오픈이라고 붙어있는 딱지, 그 지금 딴지 라디오 방송은 다 그 붙어있잖아요. 네. 몇 가지 클럽과 함께. 근데 이게 붙기 전에 일단 클럽 메인이 그때 개편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가입도 했었어야 됐어요. 그 그렇죠. 모든 클럽에. 네. 그래서 딴지 라디오 게시판 이용하시던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클럽으로 좀 폐쇄성을 좀 띄면은 네. 안 좋지 않냐. 옛날에 라디오 그렇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네. 면이 있겠죠. 네. 그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아직 이렇게 오픈 딱지도 안 붙어있었고 또 오픈 클럽 기능도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 몇 분한테 리플로 아 곧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곧 오픈 네. 클럽으로 누구나 글도 열람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라고 댓글 몇 분한테 네. 알아드렸었어요. 예. 네. 뭐 그냥 문의 개념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되겠네요. 열린 클럽이라는 네. 건 그야말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네. 닫힌 클럽이라는 건 그냥 손잡이만 돌려서 열면 되는 그 정도 수고는 필요한 거고. 잠긴 클럽은 아예 잠긴 거. 예. 네. 기존 클럽들도 오픈 클럽으로 전환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네.
클럽장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픈클럽으로 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또 가급적 앞으로는 좀 오픈클럽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개발소장님은 그쪽으로 권장하시는 건가요? 네, 권장을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본계방 클럽은요, 제가 개인 방송하면서 가입을 하라고 이제 오픈클럽으로 바뀌기 전에 가입하시라고 홍보를 신나게 했었는데 덕분에 많이 그때 가입했었죠. 네네. 그래서 가입자가 되게 많아졌었어요. 근데 저희 방송만 클럽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송에는 지금 장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제가 막내라서 막내라서 맡았다고 그 얘기를 또 개인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던 프로디지님이 딴지 활동 이래 가장 웃긴 얘기라고 막내라는 점이요? 아, 그래요? 네, 가장 웃겼다고 엄청 비웃으시던데. 지금 20대는 플로리님밖에 없으신데. 그러게. 가끔 소유님이 소유님이 20대라고 자꾸 사기를 치더라고요. 아, 네. 지가 막내 좋아하려고. 아닌데. 소유님은 30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애도 있어요. 아이고, 무슨 위험한 말을. 농담, 농담이에요. 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30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닌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나이 찍힐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뭐. 만. 네, 만으로 치는데 되게 적게 나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2살 적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2년 전에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마 빼도 박도 못하게 3자가 찍힐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약간 좀 자글자글해요. 아, 플로레님 나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지 않아요? 40대라는 듯. 네, 40대로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러죠? 앳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 네. 사실 제가 개인 방송을 할 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9% 퍼센트가 제 나이를 모르시거든요. 아, 많은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고무줄이에요. 17살이라고 했다가 7인년생이라고 했다가 7인년생은 또 어디서 아마 방송활동 오래 하셨어갖고 그러신 거 보네요. 네, 그래서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디오는 아마 한두 차례 더 형식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라디오 쪽 그 방송을 듣는 쪽 기능은 좀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펌프와 중고장터가 1월에 이제 나머지 업데이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펌프와 중고장터 업데이트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펌프가 많이 활성화됐다면서 요즘에? 네, 지금 펌프가 저희 딴지 사이트 전체로 봤을 때 두 번째로 페이지뷰가 많아요. 아, 첫 번째가 이제 많다. 네, 첫 번째가 물론 뭐 압도적으로 자유기시 팬이 지금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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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0이 뭐 더 붙는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펌프인데. 펌프도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페이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획과 작업은 많이 해놨어요. 이 펌프에 대한 기능 개선도.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요청을 주셨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펌프 이용자분들께서. 네. 네, 이제 뭐 안에 기술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하진 못했었는데 지금 그건 다 바꿔놨어요, 이미. 네. 이제 디자인을 입혀야 되는데 저희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속도보다 아무래도 지금 디자인이 따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네. 인력의 문제라서 이제 인력이 적거든요. 저희가 그쵸. 디자이너가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입히는 작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1월 중에는 장터까지 펌프와 중고장터까지 전부 또 추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또 더 기존보다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업데이트 작업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신규 클럽 소개 시간인데요. 다섯 가지 분류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상, 문화, 그리고 취미, 교양, 사회, 경제, 엔터테인먼트, 방송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많은 클럽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뭐 지난 방송이 12월 20일 날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개설된 클럽이 엄청 많아서 오늘 소개를 좀 길게 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일상 문화 카테고리인데요. 그 안에 가족, 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이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는 물고기 키운당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역, 나이, 기타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거기 안에 이제 79년생들의 모임인 79 친구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산 당당 카테고리도 생겼습니다. 부산 당당이요? 네. 왜 당당일까요? 뭐, 저도 저희 관리자가 오타냈는 줄 알고 당이 두 번 들어갔어 이랬어요. 네. 관리자가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가 당당한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라임인가? 네.
시전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이어서 취미 교양 카테고리 안에 있는 클럽 소개해드릴게요. 네. 게임 카테고리에 월탱이당이라는 클럽이 생겼습니다. 월탱이요? 월드 오브 탱크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또 커뮤니티를 원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월드 오브 탱크. 네, 저도 예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럼 재밌어요. 게임 덕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은근히, 은근히. 네. 늘 나만 소외받는 것 같아요, 왠지. 게임 이야기할 때마다. 아, 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좀 쉽게 질리는 타입이에요. 아, 하다가 하다가 네. COC도 그렇고 뭐 네. 많이 하잖아요, 저희 네. 여자 친구도 보내는 거야. 뭐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쉽게 좀 질려서. 원래 현질 많이 하는 분들이 쉽게 질리던데? 전 또 현질은. 아, 그래요? 현질하면 게임이 워낙 재미없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현질은 잘 안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좀 쉽게 좀 질리는 타입이라서. 네. 월탱도 한참 하다가 이제 네.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그 게임. 그렇군요. 다음은 IT 컴퓨터 카테고리인데요. PC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PC당? 네. 네. 클럽장님이 신청하실 때 글을 보니까 자유 게시판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견적 질문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오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묻는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PC랑 관련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팁이나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설을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 대표님이 아주 싫어할 당일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딴지마켓에 그 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조립업체요. 네. PC 판매업체 거기 입점이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도 그냥 참고해 주세요. 네. 네, 다음은 사진 카테고리에 후지 필름 클럽이 생겼습니다. 후지 카메라 쓰는 유저들을 위한 클럽이고요. 네. 그리고 수집 카테고리에는 딴지 사이트 내에서 건프라라고 하죠. 건담 프라모델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장난감 클럽이라는 그 클럽에 소속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네. 카테고리가 이제 건프라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름 때문인지 건프라 게시판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뭐 RC나 다른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또 들어왔다가 건프라 얘기만 있으니까 뭐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싶어서 활동을 또 안 하시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서 이제 독립을 원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독립을 선언한 건프라당이 있습니다. 건프라면 그러면 건담 프라모델만 전문으로 하는 곳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름만 네. 보면 네, 건담 프라모델 탈당을 한 거네요. 분당이지 분당 했습니다. 분당. 아 근데 이제 아직 장난감당에 건프라 카테고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 어떻게 할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저희가 네.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어요. 카테고리가 분리 독립하는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게시물을 옮겨드려야 될지 내버려 둬야 될지 참 그런 애매해요. 카테고리 네. 삭제는 클럽장이 할 수 있죠. 근데 게시물이 있으면 못합니다. 아 있으면 아예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이런 문제가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네. 있는 이제 게시물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어요. 저희도 뭔가 국민적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창작 연구 카테고리인데요. 네. 여기에 애니당이 생겼습니다. 왠지 호요요님께서 꼭 가입을 하실 것만 같은. 아, 일단 가입했고 글도 남겼는데. 아, 그래요? 이게 그 애니당이랑 영화당이 네. 일단 영상 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분류를 할 때 음악처럼 영상 이렇게 중분류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창작 연구라는 거 안에 이렇게 만필단, 낙서단 이런 거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애니당 이제 가입해서 봤더니 그 왜 우리가 창작 연구일까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은 사회 경제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정치 역사 카테고리가 작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기존의 네. 새누리당 클럽에 이어서 최근 온라인 입당 당원이 7만 명이나 되는 기록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개설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온라인 입당 붐으로 이제 새로이 당원이 되신 분들과 기존 당원분들의 친목도 다지고 네. 뭐 당내 투표나 정보, 각 지역 정당의 활동 소식도 공유할 수 있는 클럽으로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예, 네, 좋네요.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총선인데 네. 예, 이제 그런 당들이 또 총선을 앞에 두고서는 어떤 부작용도 우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부작용 생기면 그때 뭐 어떻게 하죠 뭐. 네. 그 전에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갖고
뭐 건전하게 정말 네. 지지하는 정책들을 같이 뭐 알리고 토론하고 그런 건 저희가 뭐 바라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총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실명제 어떡하죠? 아, 뭐 벌금 맞아야죠, 뭐.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어떤 분이 운영 노트에 문의를 주셨어요. 네. 벌금을 맞을 거냐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얼마 안 남았죠. 몇 달 이후기 때문에 제가 네. 너무나 먼 미래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제가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네. 뭐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저희가 지금 뭐 중고장터의 문제랄지 네. 아니면은 성인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랄지. 네. 네. 그것 때문에는 그 일종의 실명인증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주민등록 번호를 그야말로 대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관위에서 실명제를 요구를 했었던 건 저희 생각에는 그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제한을 줄 수가 있는 처사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목적화에서 벌어지는 실명 인증제는 저희가 단호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땐 하는데 네. 남이 시키면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성인물이랄지 중고장터랄지 네. 그런 거는 실제로 회원들한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벌금 몇 번이 지금 밀린 거죠? 세 번인가요? 세 번을 맞았죠. 총 세 번을 맞았고. 다 밀렸나요? 네. 삼관왕이었어요.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총선 때. 그렇게 총 세 번을 맞았는데, 그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밀리지는 않아요. 때가요. 이제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하고 줘요. 이게 사실 그때. 그것도 웃겨. 네.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는 네.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내야 환급을 받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떼니까. 네. 없는 살림 다 떼가네. 맞아요. 네.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딴지일보가 태생 자체가 뭐 막말이 됐든 욕이 됐든 뭐 그런 조롱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 인해 갖고 저희 정체성을 유지했던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온라인 입당 열풍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입당을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네. 클럽에서도. 근데 새누리당은 우리가 훨씬 전에 네. 비판을 하고자 또 만들어진 그쵸.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생기고 이게 정치 역사 카테고리에 새누리당도 함께 묶임으로써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뭐 좀 건설적인 비판, 뭐 그들의 치부를 좀 더 곱씹어 본다던가 이런 네. 것들 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다른 당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다른 남은 정당. 지금 안철수 신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당들도 다 이렇게 클럽이 생겨갖고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 역사 카테고리에 딴지 행동이라는 클럽도 생겼습니다. 네, 이런 거 무서워요. 네. 하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보니까 네. 꽁지머리님과 함께 봉하마을 방문 예정이라고 네.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네, 딴지 행동당, 딴지 행동 클럽에서 이제 아마 첫 지금 사업을 벌인 거죠. 네, 봉하마을에 이제 그 게시판 이용자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네. 함께 갔다 오는 걸로. 이게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어느 한 정치인을 뭐 이렇게 지지를 하느냐, 혹은 뭐 어떤 당을 뭐 지지하는 거 아니냐, 어떤 정치적 행위처럼 오해를 하거나 왜곡하실 분들이 계셔서 살짝 저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뭔가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게 또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널리 알려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 생겨갖고 이제 공지에다가 올려놓고 예, 지금 모집 중이죠. 게시물도 보니까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네. 휠체어를 이렇게 대여를 해서라도 모시고 가겠다. 예,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운영 마인드를 갖고 계셔갖고 좋네요. 예,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영 카테고리에 회계 격리당이 네. 생겼습니다. 회계 격리당이요? 네. 정말 재미없겠다, 거기는. 네. 숫자놀이. 그러게요. 여기는 예전에 엑셀당하고 같이 뭐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엑셀당은 사실 회계 격리가 아니더라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네. 엑셀은. 네, 그래요. 네, 그쵸. 워낙 많이 쓰는데, 그냥 일반 업무에도 사용을 하는데, 회계 격리는 조금 말 그대로
회계나 경리. 어제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호요하고 재택했는데 회계 경리 의미에 대해서 이제 회사 실무에서 아마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경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사실 많아요. 그 세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서로 물어보고 그러는 커뮤니티들이 사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실제로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세금은 죽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고 그러는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게 질문이나 뭐. 저희는 되게 의아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회계 격리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이 돌아야 이제 그걸 관심을 갖고 이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돈이 돌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저희 격리가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업무상의 어떤 스트레스 장애인 것 같은데 돈을 입금할 줄 몰라요. 네. 입금을 정말 정말 못해요. 입금할 일이 있으면 낯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입금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 업무에 차질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장기간 동안. 제 거 11월 거쯤 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11월 거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11월 거쯤.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기보다 일종의 어떤 업무상 장애. 그러고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라고 하죠. 이런 건데 돈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아리아리한데, 이거 또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회계사한테 또 귀찮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것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 이제 검색해 보거나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이제 마켓 운영이나 뭐 광고 뭐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송 카테고리인데요.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이 클럽 내 딴지 라디오 카테고리로 옮겨온 거 아까 개발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다 옮겨와서 오픈 클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존에 진행 중인 딴지 라디오를 비롯해서 종료된 방송까지 모두 클럽이 개설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천하제일 농담자도 있겠네? 아, 천하제일 농담자는 없습니다. 왜요? 왜요? 저희가 허율 PD하고 그 이제 게시글 아, 왜 제가 계속 얽히게 되니까 클럽 안 듣지 말라고 한 건가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기존 게시판에서 워낙 좀 활동이 없었던 그런 무의미했던 게시글이 없었던 그런 방송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종료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게시판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종료 게시판은 클럽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또 운영 노트에 어느 분이 이제 왜 안 만들어지냐고 또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 만들어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다 만들었고요. 천하제일 농담자는 게시글이 7개 있더라고요. 7개. 그런데 그래서 호요 PD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천하제일 농담자는 21세기에는 글렀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얘기라도 그 게시판에 글이 한계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플러스 100점.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근데 그 한 명이 앞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7개 7명 아니고 7개. 야, 이렇게 역사를 독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도대체? 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호유 PD가. 아, 그렇군요. 농담자만큼은 당분간 외근이 굉장히 작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진짜 자불안석이네요. 그리고 딴지 라디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안 한 게 있네요. 그 다다음 주까지 예정으로는 유튜브로 다 그 옮겨서 들을 수 유튜브로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딴지 라디오 모든 방송이. 네. 그거 이제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정치 카페와 같은 그런 요즘 팟캐스트를 보면 팟캐스트뿐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사실 그렇죠.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화면이 나오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가끔 뭐 특집 방송은 보이는 것도 해주시긴 하지만 그 이제 재생의 편의성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이 팟캐스트를 유통하는 추세예요. 채널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역시 호요 PD가 네. 채널을 만들고 지금 테스트로 일단 올려놓은 상태고요.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이 음원을 다음 주에 네. 1,200개 정도 된다 했나요? 네, 한 1,200개 정도 되는 음원들을 유튜브로 이전해서 서비스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 쪽 사이트에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아니고 유튜브 거를 이제 임베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인터페이스도 그에 맞춰서 좀 많이 바뀔 거예요. 라디오 그 저희 듣는 인터페이스도 좀 더 네. 편의성이 높게 네. 좀 뭐 네. 글 쓰는 것도 좀 더 편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네, 채널이 여러 개면 뭐 또 편해지겠죠, 뭐.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을 많이 뭐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올라오면 네. 이벤트 하나 나중에 그러게요. 뭐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에 테스트 삼아 지금 1, 2, 3화까지 이제 올려놨는데 그 썸네일을 이제 뭘로 할까 하다가 영상 올리려면 이제 그 뭐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썸네일을 뭘로 올릴까 하다가 이제 당연히 다른 사운드 클라우드 계속 썼었던 그 썸네일을 쓸까 했는데 개발 선생님이 그 궁서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석가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석가님 이미지를 쓰게 됐어요. 네. 이제 고정돼 있는 게 계속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광고주도 모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광고 효과가 있다면. 네. 네, 그리고 방송 카테고리에 외부 채널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은 저희 딴지 라디오에서 직접 만드는 방송은 아니고 네네. 네, 저희와 그냥 저희 딴지 라디오를 지지해주는 분이 외부에서 만드는 네, 그런 그렇죠.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팟캐스트를 딴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죠. 저희 딴지의 클럽을 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뭐 꼭 딴지에서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거나 네. 저희와 또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 말고도 네. 뭐 커뮤니티가 필요하신 그 어떤 분들이라도 네. 네. 뭐 오셔서 어버이 연합이라도 네. 네. 오셔서 뭐 그런 활동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 그럼요. 네. 네. 요즘에 뭐 엄마 부대도 네. 둘이 사귀면 네. 되겠네. 네. 뭐 필요하시면 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도 네. 팟캐스트 방송, 개인 방송에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은 네. 저희 쪽 플랫폼을 이용해서 맞아요. 이제 진행할 수 있다. 네. 커뮤니티 네. 활동을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커뮤니티를 다 네. 저희가. 네. 요새 아프리카도 다들 많이 보는데 최근에 또 연말에 아프리카 시상식도 있었잖아요. 네. 많은 뭐 대종상 이런 것처럼. 그거 저 봤는데. 네. 거기 대상 탄 사람이 이제 그 롤 방송하는 분이에요. 막 욕하면서 방송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올해 지난해 대상을 탔더라고요. 네.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근데 아 그리고 또 저희 게시판에도 그 아프리카 TV를 사용해서 방송하는 그 분들 있죠. 여자분들. 네. 그분들이 그 실제 방송에 탔을 때 그 얼굴이 좀 다르다는 거가 막 올라왔었어요. 그때. 아, 그랬군요. 네. 뭐 참사가 일어났다는 등. 아. 왜냐하면 캠은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에야. 이제 공중파 방송에 그 카메라는 더 적나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방송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 보면 아프리카 방송 그런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클럽에 그 팬클럽으로 뭐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예 옮겨도 돼요. 거기서 네. 네, 신규 클럽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는 추천 클럽이 없습니다. 네, 코너 개편이 있는데요. 편집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6년을 맞이해서 저희 본격 게시판 방송도 포맷을 이제 약간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본격 게시판 공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의 게시판 소식도 있었고, 네. 본격 게시판 검색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 게시판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 게시판 브리핑에 의해서 본격 게시판 토크. 아, 엄청 많아요. 네. 본격 게시판이라는 말을 괜히 넣었나 보다. 발음하려니까 힘드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진행자 중심으로 이제 컨텐츠들을 일단 마련을 해서 네.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네. 방송을 구성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간단하게는 이제 세 덩어리로 지금 구성을 해봤어요. 본격 게시판 공지. 지금처럼 이제 저희 뭐 운영자 혹은 뭐 진행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거. 이제 그걸 네.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 게시판 토크. 그동안에는 이제 가장 끝에 이제 구성되어 있었던 본격 게시판 토크를 그 공지 이후에 바로 네. 본격 게시판 토크를 함으로써
저희 딴지 게시판에 그 게시물들을 남겨주는 분들 더 많은 분들의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 게시판 인터뷰 혹은 상담 그렇게 세 덩어리로 본격 게시판 공지와 토크 그리고 인터뷰 혹은 상담. 인터뷰 혹은 상담이라는 말씀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한 20회가량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인터뷰하실 분들이 재원이 좀 부족하는 현상도 생기고 네. 게다가 또 이제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섭외 어려움도 있고 맞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는 이제 그 인터뷰가 섭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섭외가 됐을 때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저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상담이 필요로 한 부분이랄지 고민 상담을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사연이랄지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연말에 그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네. 예. 본격 게시판 상담이라는 거를 신설했다고. 거기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일이나 쪽지 혹은 전화로 그 익명 게시판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아마 거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 다른 개발 순서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쪽지나 뭐 메일 그리고 뭐 전화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전화 받았었어요, 전화. 네. 아, 진짜요? 예, 네, 받았었어요. 그, 제가 이따가 상담 네.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네, 그렇게 지금 세 덩어리로 구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는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말씀들, 뭐, 남겨주신 글들, 뭐, 재밌는 사연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예, 네, 앞으로 또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 있었죠? 아, 감독님 네. 자꾸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본격 게시판 방송 21화 2부에 계속됩니다.